일본 북동부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오늘 오전 9시 59분께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시마 현 일대 연안에 1m에서 최대 3m가량의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재난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전 7시 6분 후쿠시마 현 소마시 해안에서는 높이 90c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규모를 당초 7.3에서 7.4로 상향했으나 미국 지질 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초기 7.3에서 6.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앙지가 이와키시 북동쪽 67km로 진원의 깊이는 비교적 얕은 1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신칸센 등 철도 운항이 일부 중단됐고, 원전도 가동을 중단한 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